언젠간 슈퍼개미. 오늘은 우리 아들하고 아내하고 전염병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? 안 좋아요. 안 좋지 않아. 괜찮아. 근데 내가 라이브 방송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전염병 때문에 위기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국 공조가 일어난다 그랬어. 중앙은행이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어. 했어 안 했어? 내가 방송에서 했지. 대책 내놓는다고. 대책을 내놨어. 우선 미국에서 강력한 대책을 딱 내놨잖아. 그러니까 이제 그냥 뿌이자로 올라온단 말이야. 이렇게 이제 뿌이자로 올라오는데 어제 막 몇 프로가 올랐어 시장이. 이렇게 뿌이자로 올라오는데 기다렸다 사는 거 돼 안 돼? 안 돼. 나는 이미 우리 투기꾼 박씨 계좌도 그렇고 우리는 벌써 폭락천 있잖아. 얼추 다 왔어. 조네치도 본전 왔더라고. 장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계좌는 지금 또이또이라니까. 더 올라가면 이제 더 수익이 나는 거야. 바닥에서 깠어봐. 더 떨어질 걸 안 샀어봐. 누가 말했어? 역사적으로 이미 백데이터가 다 있어. 70년대도 그랬고 80년대도 그랬고 90년대도 그랬고 2000년대도 그랬어. 중앙은행들이 협력해서 가자 하면 주식시장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잖아. 유동성으로 움직인단 말이야. 지금 유동성은 많이 있어. 움직인다니까. 그리고 질병 때문에 모든 산업이 다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. 봐,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산업이 무너지겠어? 아니지. 안 좋은 거 뭐 있어? 마트, 항공, 관광 이런 것들은 박살나겠지. 마트는 거기에 비하면 강한 업종이야. 항공하고 관광 쪽은 완전 초토화됐을 거 아니야. 모든 산업이 그러냐? 아니지. 온라인 많이 이용하잖아. 그럼 사람들 온라인 많이 이용하려면 또 뭐 필요해? 메모리도 필요해. 반도체도 필요하고.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들 사람들 막 재워놨잖아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스턴트 음식 왕창 사놨지. 식품주들 중에서도 라면 만두 그런 회사들은 실적이 그렇게 안 빠질 거야. 괜찮을 거야. 견조할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뭐든지 데이터를 보고 우리 이 알고리즘을 굴려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아무 근거도 없어. 이마트 8만원 지금 이마트 얼마냐 이거. 그 아줌마도 좀 뭐하라고 좀 댓글 좀 써봐줘. 어떻게 된 거냐고. 올라갈 때는 조용해요. 지금 그때 바닥칠 때 한 달 뒤에 기다렸다 되는 사람 좀 뭐라고 말 좀 해봐. 이게 어떤 거냐면 아무 근거도 없이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동물원 안에 원숭이야. 근데 밖은 못 보는 거야. 원숭이 대장도 있고 원숭이 쫄자도 있고 원숭이 행동대장도 있을 거 아니야. 그 자기들끼리 야 바나나는 말이야 사육사가 주는 바나나가 최고야. 그러고 있는 거야. 그 밖에서는 그 구경하고 있는 거지. 웃기기 웃기기 하는 게 근거가 없이 자기들만의 그 세계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바나나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오는지는 몰라. 그냥 사육사가 주는 거야. 야, 아침에 주는 바나나가 맛있어. 아침에 세계 와 아침 향기 와 하늘과 어깨가 하늘과 아침에 향기 이렇게 된다니까. 레포트도 올라오잖아. 반도체 수출 같은 괜찮아. 견조하단 말이야. 거기다가 신흥국들은 미국 때문에 금리 낮추기 어려웠는데 미국이 이렇게 딱 룸을 열어주면 다른 데 나라들도 내릴 수 있잖아. 이게 공조거든. 이게 미국에서 야 니들도 좀 야 좀 힘들지? 내려줘. 이거를 각국이 공조하는 거야. 그러니까 유동성이 야 이거는 가자 신호니까 확 몰리는 거라니까. 근데 거기서 오히려 살 이거는 찬스를 갖다가 악재로 판단해가지고 거기서 막 팔고 막 하는 거지. 인간은 그렇게 움직여요.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컴퓨터같이 머리 굴려야 돼. 여기서 뭐가 맞는지.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그건 어려워. 왜냐면 돌발적으로 딱 터지니까. 돌발적으로 바이러스 딱 나와.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질지 어떻게 될지 그건 어떻게 알아. 그 기간은 언젠간 사라지겠지. 안 사라지는 건 상관없어.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. 이래 죽나 저래 죽나니까. 이런 기계적인 사고가 투자의 실수를 줄인다. 원칙을 지키는 거지. 데이터를 가지고. 알았니? 특근 박씨? 네. 우리나라가 사실 이 정도까지 위기가 안 올 상황이었어. 베트남 잘 막잖아. 근데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진보라는 단어가 바뀌었어. 원래 진보는 뭐야? 그래 발전이야 발전. 발전이 진보냐는 뜻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보는 뜻이 바뀌었어. 뭔지 알아? 더 나빠진다.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더 좋아진다? 네. 지금의 진보라는 뜻은 대한민국에서는 잘 되는 놈들 끌어내리자.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. 반대말로 뭔지 알아?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개이득. 지금의 진보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 열심히 일한 것보다도 네. 아무것도 안 하고 네.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그거 뺏어 먹는 게 개이득인 걸로 바뀐 거야. 근데 왜 그럴까? 왜 그러냐면 정부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. 디제스터 형 원래 뭐 했어? 인권 변호사 했지. 부가가치 상출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. 법무부 장관 하려고 했던 그 구기 형은 뭐 했어 원래? 교수 했지. 사실 패스도 안 했고 자기 말로 사실 패스 못한 게 아니야. 안 한 거랬는데 나 그거 까봤더니 온갖 비리만 다 나와있지. 건교부 장관 언니
그럼 이거 정말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분야거든. 거의 시행사업 하는 사람들, 이렇게 초고수들이 거기 앉아야 될 자리야. 근데 관련 경력이란 건 전부해. 전공도 달라. 뭐 하던 사람이야? 정치하던 그냥 언니. 전혀 몰라. 건교부랑 관련 있는 거라는 거는 본인이 다주택자라는 거. 그리고 경제정책 실장 아저씨. 경제정책 하다가 중국 대사로 갔잖아. 이 아저씨는 뭐 했어? 이 아저씨는 실무를 해본 적이 없어. 그냥 자기만의 이론 있잖아. 내가 그거 진짜 싫어하는 거 있잖아. 논문 쓰고 아무 의미 없는 거, 절대 맞지도 않는 거. 대한민국 상대로 실험만 하다가 중국 대사로 갔어. 근데 중국하고도 아무 관련 없어. 중국에 어학연수 한 뭐 6개월이나 갔을래나? 중국은 그 관시가 중요하고 그 인맥이 다거든. 인맥도 없어. 그냥 간 거야. 교육부 장관 언니는 당연히 교육학이 이렇게 전공일 것 같잖아. 비전공자야. 뭔데 그럼? 내 꿈이 어렸을 때 선생님이었다는 거. 뭐 하는 사람인데 도대체? 정치인. 외교부 장관은 통역 출신이야. 영어는 잘해. 야, 그럼 우리 박 씨도 해야지. 영어 잘하잖아. 네. Can you speak English? 몰라. 아니다. 넌 안 돼. 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학 전공이야. 뭔가 관련 있는 것 같잖아. 아니거든. 사회복지학하고 복지부는 달라. 뭐 좀 연관이 있긴 하겠다.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언니는 뭐 했는지 알아? 당연히 뭐 기업 해보고 뭐 기업에 대해서 뭔가 알 것 같지. 언론인 출신이야. 친구들. 다 자기 친구들이 하는 거야. 양심도 없다. 양심이 없지. 그래서 사실 이번 사태도 이렇게 안 번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야. 그나마 전 세계 경제가 괜찮거든. 소비가 괜찮고 원래 우리가 쌓아놨던 경제 체력이 원체 튼튼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. 아니 장관은 그럼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거야? 투표 없이? 자기 되게 무식하다.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다 투표해. 아니 그래도 그런 중요한 사람은 그런 투표를 해야지. 그러니까 아니 중요한 사람을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 뽑았어. 그런 게 있지. 근데 그동안 우리가 원체 쌓아놓은 자본이 많고 하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. 어쨌든 이번에 위기가 왔어.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냥 주식만 들고 있었으면 대응할 적이 좀 힘들었겠지. 채권 있었지. 금은 있었지.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그걸 또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냥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어. 그 뒤에 뭘 하냐, 그 전에 어떻게 베이스를 깔았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. 지금의 진보란 단어가 바뀌었어도 상관없어. 우리는 박 씨도 겁낼 필요 없어. 왠지 알아? 미리 대비만 돼 있으면 돼. 이게 예측의 영역은 대비만 돼 있으면 돼. 어떤 상황이야 또 이런 거 예측했어? 기업으로 따지면 이런 경영진들이 막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? 기업을 경영했는데 경영진 CEO로 어제 데려왔어. 어린이집 선생님이야. 막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이야. 예상 못했잖아. 미리 대비가 돼 있으면 된다니까.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어. 나도 막 틀리잖아.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는데 대응은 타율을 훨씬 높여. 대응은 완벽하게 할 수 있어. 폐를 보고 하는 거니까. 처음에 이거 딱 보고 내 지인 중에 한국 주식 싹 다 팔고 미국으로 간 형님이 있거든. 딱 보고 이건 아니다. 봐, 어땠어? 맞았지. 괜찮은 대응이었지. 지금 이제 슬슬 또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다시 진보가 발전지라는 단어로 바뀌면 온다는 사람들 딱 대기하고 있단 말이야. 스마트머니들이 있단 말이야.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로 주가 빡 빠졌을 때 스마트머니들이 현금을 50% 60% 들고 있는데 그거 그냥 끝도 없이 빠지겠냐? 아니지. 가격을 본단 말이야. 데이터를 본단 말이야. 이거 회사는 매출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막 더 빠져. 메리트는 더 올라간 거 아니야. 떨어지는 거에 이제 저항이 점점 더 생기는 거 아니야. 조금 이제 들어오는 거야.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고 외인 투자자도 그렇겠지. 그래서 이게 경제 시스템의 네. 균형이란 거야. 네. 준우야. 네. 경제 시스템의 균형을 이해하면은 네. 바보에서 웃기기 그걸 안 한단 말이야. 균형은 항상 맞춰지게 돼 있어. 그럼 마음 편안하잖아. 이게 내가 바닥에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지금 이런 말을 못해. 근데 우리는 비공개 라이브를 했잖아. 바닥에서 얘기했잖아. 전략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. 좀 올라가면 이제 이번 주는 공개 라이브 하자. 올랐으니까 공개 라이브 하자. 그리고 우리가 라이브 할 때 시장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자. 섹터 얘기를 하자 말이야. 지금 장이 이렇게 무너지지만 오히려 더 좋아지는 업종도 있다. 이번 기회에 그래서 골판지 쪽 정리했잖아. 알코올주도 정리했잖아. 이번에 오히려 떨어지면서 카운터로 막 테마부터가 날아가면서 오히려 정리했단 말이야. 오히려 그래서 회복을 더 쉽게 빨리 할 수 있었어. 각각 데이터를 기반해서 섹터 얘기, 산업 얘기, 기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냥 방구석 조지 소로스에서 막 예측하는 거야. 그 말투를 그렇게 멋있게 하잖아. 이렇게 하면 뭐 논리적인 그럴듯하게 얘기하잖아. 한 달 뒤에 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. 그 옛날에 어디 의사님이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. 근데 나는 그때 내가 나이가 어렸는데 그게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어.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했어. 시골 의사 아저씨.
그 아저씨 그랬어. 뭐라 그랬냐면 비 오는데 우산 들고 나가지 말라 그랬거든. 나 그 말도 안 돼. 어렸을 때 봤는데도 난 확실히 그 비판적인 사고가 항상 패시브로 탑재돼 있어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. 야, 비 오는 거하고 우산하고 도대체 주가 떨어질 때 세일할 때 물건 사지 말라가 더 맞는 말이지. 세일할 때 물건 사지 마. 세일 끝나고 사. 비싼 값에 사. 그거랑 똑같은 얘기지. 자, 세일을 한 거였어.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. 네. 우린 다시 세일 끝나서 아 놓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? 지금 팔고 있지. 다시 네. 세일 오면 어떻게 돼? 다시 사. 다시 사는 거야. 꿀이네. 그럼 세일하는 횡보 안 하면 들고 있는 거야. 배당 받는 거야. 꿀이네. 네. 준우야, 네. 이게 실전이야. 네. 근성을 가지고 네.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응하렴. 우리 잘 이겨냈어. 배당 많이 올라왔더라. 일로 와서 인사 한번 하자. 너 맨날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지? 네. 어이구 언제 아기가 이렇게 아저씨가 돼버렸어. 네, 어서 아기예요. 아니 이거 어린이집 다니는 애기가 이거 너 초등학생 아니야 이거? 어우 어우. 자 인사. 언젠가 슈퍼게미. 아이고 잘했어.